상군님 역시 살아계셨군요. 전 믿고 있었습니다. 스파르타로 돌아가 전투를 준비하라. 하지만 형제들이 죽었습니다. 아직 검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? 스파르타인은 항복하지 않는다. 신의 명령을 따르라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난 제우스를 쫓아가겠다. 올림푸스에는 아직 내 동지들이 많이 있어. 크레이토스, 제우스, 올림푸스, 그리고 너의 힘을 봉인한 칼은 이제 영원히 손댈 수 없게 됐으니까. 너의 유일한 희망은 운명의 두 여신을 찾아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뿐이야. 제우스가 널 배신하던 순간으로. 그래야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. 크레이토스, 네가 승리하려면 내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. 나의 타이탄조 형제가 산에 갇힌 채 잠들어 있어. 가거라. 그의 잠을 깨울 때가 왔다.
내가 수술을 구해내야 한다. 그래야만 운명의 두 여신을 찾아갈 수 있어.
전쟁에서 살아있었나? 난 이제 더 이상 신들의 편이 아니오.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? 제우스, 나한테 죄가 있다면 인간을 도운 것뿐이야. 하지만 올림푸스의 불을 인간들에게 전했을 때 제우스는 그것을 반역으로 간주했어. 그래서 그 벌로 불상의 능력을 뺏겼고 저주받은 새에게 매일 쪼아 먹히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지. 너무 잔인한 몰라니까. 그런데 밤이 되면 상처가 치유되지.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는지, 내가 고문을 얼마 동안 길게 받았는지 나조차도 잘 모르겠어. 스파르타의 유령이여, 날 이곳에서 해방시켜주게라.